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새롭게 지난 시간까지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찍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선생님 지난번에 계속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예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서는 나머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맡길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수업 시간에 모든 걸다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낸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1학년 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햄버거 맛있게 먹었죠? 오늘이 1학년이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강의 찍다가 잠깐 멈출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강의 찍다가 그 전화를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뱃소리를 해놓을 건데, 여러분이 조금 듣기 불편하더라도 선생님 바로 이제 소리가 나면 바로 이제 무음으로 할 테니까요. 그거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래요. 산염기 중화 반응.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화 반응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H2O 생성이다라는 거랑, 산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H 플러스, 염기는 OH 마이너스였을 때. 요 개념은 어떠한 개념? RNA에서 산염기 개념. 선생님, 요 뒤쪽 부분은 수업을, 대면으로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고서 그것도 말했었는데요. 이것도 말해야겠다. 제 생각보다 선생님 이제 하우스도 관리하고 로봇 증정실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바빠요. 이번 주에 또 사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나요. 너무 안 나요. 지금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뭐뭐에 대해서 써라, 또 실험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이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간단한 문제,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한 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시면요, 그때 이제 테스트하는 문제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부담도 덜될것 같고,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지시학에서 색깔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렌 떨어뜨렸어.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HCl이 10ml 있네. HCl이 1몰농도가 10ml 있네. 얘네들은 완벽하게 중화시키려면 NaOH 1몰짜리가 얼마만큼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인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1학년이 뭐 질문 하나 보네요. 잠시만 멈출게요. 네. 오늘 1학년 친구들이 감히 꿈의 대학 시간에 문제집을 갖고 왔더라고요. 강의를 안 들려 작정한 거죠. 그래서 그냥 올려 보냈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답장해 주냐 그랬어요. 미안해요. 혹시 뭐 급한 건줄 알았는데, 이런 건줄 알았으면 그냥 답장 안 했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어디까지인지 까먹었네. 일단은 오늘 이제 중화 반응 시간에, 요거를 배울 건데요.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중화 반응.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래서 칠판에 하는 게 편한데, 산이랑 염기랑 만나서 어떤 거를 만드는, 물이랑 그리고 열을 만드는 반응, 우리는 중화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염. 선생님, 염이 뭐예요? 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본 학생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염이라는 거는요, 산의 음이온 더하기, 그리고 염기의 양이온 이 결합된 물질을 말을 합니다. 이 염은 물에 녹는 염도 있고요. 물에 녹지 않은 염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중화 반응 이후에 뭐 전기 전도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에 녹지 않은 염을 우리는 앙금이다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기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중화 열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관계다라고 하면서 배울 건데요. 지금 열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쪽에 있는 게 무슨 물? 반응물. 이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죠. 생성물에 열이 써 있어요. 중화열이. 그러면 중화열이라는 것은 발생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어떤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발열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발열 반응? 열이 나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다? 올라가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된대? 올라간대요. 올라간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은 뭐 중화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천천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어려워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등교하면 그때 이제 와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거 정도로 여러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그 정도 풀어주면서 문제 푸는 방법 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익혀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하기에는 또 너무 선생님 욕심이 과해서 또 강의의 양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그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러한 반응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는 산과 염기는 다 어떤 상태에서 반응을 하냐면요. 이온인 상태에서 반응을 합니다. 얘도 이온인 상태에서 반응을 해요. 산의 양이온, 산의 양이온, 그리고 염기의 음이온. 쉽게 말하면 수소이온, 그리고 수산의 이온이 만나서 이제 물을 만드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중화 반응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데 어떠한 산이랑 어떤 염기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온수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온수가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온수가 꼭 많다라고 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게 아니라 또 이온수가 무작정 적다고 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온의 농도가 진해지면 전류는 세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일단 산이랑 염기랑 만나게 돼서 물을 만들어. 그두 개가 섞였어.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할 겁니다. 이온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낮아지게 돼요. 왜?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온의 숫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변한다? 전류의 세기도 안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전류의 세기를 결정짓는 거는 이온의 숫자도 맞지만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냥 이온의 숫자가 아니라 이온의 농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온의 농도. 그럼 이제 봅시다. 중화 반응. 이렇게 이제 중화 반응.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반응하여 염을 생성하는데 이를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식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 선생님, 알짜 이온 반응식이 뭔가요? 그 반응에서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들로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 우리는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말하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중화 반응을 하면서 처음에 다 이온 상태로 반응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산의 음이온이랑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된 물질을 우리는 염이다라고 했는데, 물에 녹지 않은 염 같은 경우는 반응 후에도 이온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도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결합을 안한 것처럼 보이겠죠. 결합 안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결합이 실제로 끊어졌다라 보시면 되겠죠. 물에 녹아 있으면서. 근데 얘네들이 합쳐져서 앙금이 되는 반응이 있어요. 앙금이 됐다라는 거는 결과값이 우리가 딱 눈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알짜 이온 반응식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얘네들이 구경꾼 이온이 되질 않아요. 근데 표현할 때 중화 반응에 구경꾼 이온은 될수 있겠죠. 왜? 중화 반응 자체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생님도 말하면서 되게 뭔가 굉장히 많이 애매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경꾼 이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앙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화투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그때 되면은 진짜로 환장하게끔 많은 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그때 가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중화 반응의 모형이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잘 보시면 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몇대몇 비율로 반응을 하냐면 1대1이에요. 그럼 봅시다. 지금 얘네들 여기 CL이 있어요. 여기에 NA가 있어. 얘네들은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잘 보면은 어떠한 상태로 있냐면요. 이온이 상태로 있어요. 얘네들 일단은 어떤 이온? 구경꾼.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소 이온? OH 수소나 이온? 결합해서 H2O가 됐네. 근데 수소 이온 몇개 있어서 3개. OH 이온 몇개 있어서 3개. 아, 그래서 물이 몇개 만들어졌냐면 3개가 만들어졌어요. 3개. 3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반응 전이랑 반응 후에 뭔가 상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알짜 이온. 얘네들. 얘네들은 우리는 알짜 이온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선생님은 거의 이제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교과서 외적인 거는 여러분한테 좀 맡길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대신에 언제든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만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되면요, 잘볼 수는 있겠지만은 고득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예습도 좀 많이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소 이온이 처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OH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될 거냐면 물 분자 수는 많이 어떻게 된다,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실제로 수소 이온으로 존재를 하지를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선생님 설명했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해가지고요. 요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은 배위결합을 했다라고 했어요. 배위결합. 배위결합 했다. 이 상태로 존재해요. 여기 나온 표현은 그러한 표현인 거고요. 여기 이제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이온반으로 나타난 화학반응식을 알짜 이온 반응식을 하며, 이게 바로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 1학년이 또 뭔가 질문했네요. 잠시만요.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이 단톡방에 책 갖고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할 책 갖고 오지 말라 했었는데 갖고 와서 선생님이 올려 보냈더니 자기 왜 올라가야 되냐고 계속적으로 카톡이 와서 나중에 한 방에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특히 1학년 지금 로즈 친구들이 37명인가 그래요. 37명이라서 빅데이터 시대 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책을 갖고 왔다는 거는 안 듣겠다는 거죠, 강의를.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 보냈는데 애들이 참 이해를 못 하는군요. 일단 여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화 반응에서 어떤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요. 수소 이온이랑 OH- 이온은 1대1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얘네 한 개, 수소 이온 한 개, OH- 이온 한 개가 어떻게 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개야. 한 개.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 이거 만약에 1mm에 한 개가 들어있어요. 오이치만에서는 10mm에 한 개가 들어있어. 그럼 물 분자가 몇개 만들어질까요? 이때는 그러면 더해서 물 분자는 한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를 우리가 가지 수를 따지는 거네. 그럼 얘네들 우리가 어떤 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요, 몰수로 표현할 때 몰수비가 1대 1 몰수비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중요한 건 몰수비가 1대 1이에요. 부피비가 1대 1인 게 아닙니다. 부피비가 1대 1인 게 아니에요. 이 중화반응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산의 부피랑 염기의 부피가 똑같았었을 때 완벽하게 중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중화점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중화점이 뭐냐면요, 수소 이온의 수랑 OH-이온의 수 이온의 숫자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중화점의 정의 자체가 이온의 수가 같아지는 지점이지 부피가 같은 지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이 조금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온의 숫자, 얘는 이온의 숫자. 그럼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몰수가 같은 지점, 어떤 몰수가 수소 이온의 몰수랑 OH-의 몰수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우리는 바로 중화점입니다. 중화점. 중화점이면 우리는 pH가 얼마다? 7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미리 조금 앞서가는 건데, 선생님 그럼 중화점에서는 반드시 pH가 7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정도는,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중화 반응은, 트럼프 작성을 할까요? 지금 보는 거는 강산이랑 강염기, 얘네들의 중화 반응만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강산은 뭐고 강염기가 뭐죠? 우리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수소 이온이었어요. 수소 이온.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OH-였고, 우리가 굳이 이제 요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거 뭐냐면, 수소 이온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의 성질이 세게 나타나는 거고, OH 이온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기의 세기가 세게 나타납니다. 근데 같은 부피인데 수소 이온이 많아지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면요, 이온화가 잘 돼야 돼요. 마찬가지 OH에 많아서 많으려면 이온화가 잘 돼야 합니다. 이온화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산이다라는 말은 이온화가 잘 되는 산, 강염기다라고 하면 이온화가 잘 되는 염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이제 여기서 중화반응 양적 관계. 이거는 농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수 있을 부분 중에 조금 하나이긴 합니다. 어떤 거면 기억하자. 1대1의 몰비로 반응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0.1몰의 염산 200ml를 완전히 중화하려면 0.2몰의 수산화트륨 용액이 얼마나 필요할까? 됩니다. 당연히 200ml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왜? 부피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뭐가 같아지는 지점이냐면은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요, 몰농도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용액의 부피분의 뭐다? 용질의 몰수다. 근데 몰농도를 대문자 M이라고 하고, 부피는 V라고 하고, 몰수는 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럼 몰수는 N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M 곱하기 V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몰수가 똑같다라는 말은 산에 MV랑 염기에, 이건 M-V-를 할게요. M-V-가 같아지는 지점이네? 왜? 산의 MV도 모이기 때문에 몰수,
염기 M-V- 뭐야, 몰수이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MV는 M-V- 가 됩니다.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0.1 몰농도가 200ml 있대요. 그럼 산이 0.1 몰농도가 200ml에 있대. 0.2리터만큼 있대요. 이만큼의 몰수만큼 있는 거야. 뭐가? 수소이온이. 곱하면 얼마야? 0.0이네. 그 0.02몰만큼 있는 거고. 뭐가? 수소이온이. 근데, 0.2몰의 수소나트륨 이온이 얼마나 필요할까? 0.2몰 농도를 쓸 거래. 근데 곱하기 이제 V-를 합시다. 이게 얼마 되겠어, V-가? 그쵸. 0.1리터가 되겠죠. 요런 식을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요. 뭘알수 있냐면, 이 염기의 부피를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기의 농도랑 부피를 알고 있고, 염기의 부피랑 농도를 알고 있으면, 산의 농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피를 얼마만큼 넣어줬었을 경우에, 중화점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화점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산, 염기에 똑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웠을 거냐면, 적정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적정. 적정이 뭐냐면, 농도를 알고 있는,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을 이용하여, 이거 써주려니까 되게 오래 걸리네.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을 말합니다. 아유, 힘들다.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 우리는 적정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실험은 전부 다 적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산 또는 염기의 경우 우리는 요거를 중화 적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중화 적정이다라고 불러요.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알 수가 있냐면은 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때 쓰이는 식이 MV는 M-V-입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잠깐 줄일게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문제집 보니까 NMV는 N-M-V- 나와 있는데요? 무슨 뭐 선생님 잘못 가르쳐 준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선생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가수예요, 가수. 선생님 가수? 노래 부르는 가수? 그 가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걸 표현하냐면요. 이온화가 됐었을 때 내놓는 이온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HCl은 이온화하게 되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수소는 몇개 내놓냐? HCl이 하나 이온화했었을 경우에 수소 이온이 하나 내놓죠. 그러면 HCl은 가수가 1인 거야. 그 N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생략한 건데, H2SO4 같은 경우는 이온화하게 되면 2H 플러스 요렇게 됩니다. 요럴 경우에는 하나의 황산이 이온화하게 됐는데 수소가 몇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죠. 얘는 가수가 2인 거예요. 얘는 가수가 2인 거야. 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황산 나트륨이래. 황산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가산이다라고 불러요. 이가산. 그래서 이가산이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양성자 산이다라고 불러요. 왜? 수소 이온이 뭐랑 똑같기 때문에. 양성자랑 똑같기 때문에 다 양성자 산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양성자 산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N이 의미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문제 나왔냐? 우리 이렇게만 볼까요? 이렇게만 봤었을 경우에 H2SO4가 농도가 0.1몰 농도.
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제 보이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NaOH가 이만큼 있어야지 완벽하게 중화가 된대. 그 이유는 뭐냐면 H2SO4 가수가 얼마야? 2야. NaOH는 가수가 얼마의 염기냐면은 1이에요. 그냥 1이야. 그래서 2 곱하기 농도 0.1몰 농도 곱하기 0.1리터. 요건 뭐랑 똑같냐면 밑에다 쓸게요. 얘는 가수가 얼마예요? 얘는 가수가 1이죠. 1 곱하기 농도 0.1, 부피가 얼마 필요해? 얘네들은 200ml, 0.2L가 필요하죠. 얘네들 똑같이 되는 거죠. 자꾸 멈추네. 햄버거가 와가지고요. 잠깐 받느라고.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까먹었네. 설명하다가. 뭘 설명했는지. 참, 선생님 요즘 들어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아직 나 한창 젊을 때인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수라는 의미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중화 적정할 때,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aOH2 같은 경우는, OH 몇개 있어? 두개 있죠. 이럴 경우는 가수가 2가 됩니다. H3PO4. 얘는 가수의 몇이야? 3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간단한 적정에서, 중화 적정에서 얘네들의 부피 변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NMV는 N-M-V-다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0.2몰 농도 염산, 20ml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필요한, 요놈의 이제 부피를 구해보자. 보면 얘는 가수가 1이고 얘는 가수가 얼마야? 2네. 그러면 NMV 1 곱하기 0.2 곱하기 그냥 20ml 똑같이 부피를 미리 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20이라 쓰겠습니다. 20은 가수가 2네들인데 0.05몰 농도래. 곱하기 얼마 필요할까? X. 이 X값 구하면 되겠죠. X값은 얼마가 나와요? 4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40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됩니다. 굉장히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 거꾸로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부피가 40ml 쓰였다 뭐가 수산화 바륨이 그럼 이때 수산화 바륨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거꾸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답은 몇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0.05몰 농도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밑에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잘못 풀겠으면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있었네요. 요거 이제 1가산, 뭐 2가산, 3가산 나오고 1가 염기, 3가 염기 나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발음이 힘드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건 요것이.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중화적정이라는 게 이제 방금 선생님이 말했었던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농도를 알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농도를 모르는 일정한 부피의 산의 몰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염기를 조금씩 넣어 완전 중화에 필요한 염기의 부피를 측정하면서 산의 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중화적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이미 배웠었던 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는 표준 용액이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화 적정에는 뭘 쓴다, 표준 용액을 쓴다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이 실험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요 모양이 있는 거.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할때 필요한 실험 기구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냥 요건 뭐야? 그냥 요거 스탠드죠, 스탠드. 스탠드. 여기 이제 뷰렛이라 써 있죠. 이건 뷰렛. 요거는 이제 삼과 플라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용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중화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어떠한 수치 값을 보는 거예요. 수치가 변한 값을 보는 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시약입니다. 색깔 변화. 색깔이 변하게 됐었을 경우에, 바로 색깔이 변하는 지점이 이제 우리는 이제 중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약도 실험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시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화점 찾기. 지시찾기, 그리고 온도, 그리고 전기전도도. 지시야, 색깔 변하는데 온도가 어떨 때, 우리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중화점일 때가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요. 전기전도도 같은 경우는 중화점일 때가 이온수가 감소할 수도 있고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은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통해서 전기전도도 가장 낮은 지점에서 중화점이다,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중화점이다, 그리고 지시약이 색깔 변하는 데에서가 이제 중화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근데 보통 여기 뭐라 써 있냐면 염기나 산의 표준 용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기나 산표. 근데 보통 우리가 대부분 뷰러에서 넣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산을 많이 넣고요.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는 어떤 걸 많이 넣냐면 염기 용액을 많이 넣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염기 용액이 조금 끈적끈적 미끌미끌거리거든요. 그래서 닦기가 조금 불편해요. 근데 산 같은 경우는 물로 한 번만 슉 하면은 깨끗이 닦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척 문제 때문에 보통 뷰렛에는 어떤 걸 이용하게 되냐면 산을 넣게 돼요. 얘네들 요거 이런 거 있죠. 얘네들 클램프라 부른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선생님이 만약 시험 문제 냈는데 중화 반응 실험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실험 기구는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찾을 수가 있어야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중화 적정의 방법.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뷰렛이 아니라 그냥 스포이드를 가지고서는 계속 한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색깔이 조금 변하고 있죠. 페노프탈렌 같은 경우는 염기성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 변하는 점을 빨리 찾아야지 중화점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중화적정 방법 꼭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꼭 한번 잘 읽어보세요라고 했었죠. 정말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여기서 딱 보시면 여기 용액에서 어떤 상태냐면 산성인 상태야. 여기 이제 우리가 중화적정 실험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 어떤 걸 넣을 거냐면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었다고 칩시다. 페노프탈렌은 중성에서는 아무런 색깔 나타내지 않고 이런 염기성에서만 어떤 색깔 나타내게 되냐면 어떤 색깔 나타내게 되냐면 붉은색을 나타내게 돼요. 붉은색. 그리고 여기서도 수소는 있네, 아무 색깔 안 나타난 거고, 여기 중성이네, 아무 색깔 안 나타난 거고, 여기서 보면은 OH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난 건데, 색깔을 바꿀게요. 그럼 그럴 수가 있지. 선생님, 그러면 이미 붉은색으로 변한 시점은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기 때문에 중화점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대답은 만나서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줄 게 있어요. 만나서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선생님은 중화점에 대한 설명 다시 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중화점에서 우리가 중화적정 실험했었을 때 지시학으로 판단할 때 색깔이 변하는 지점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중화점이 지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꼭.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지금 선생님이 보통 중화 반응 같은 경우만 거의 3시간, 4시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되게 간략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비 보고서를 쓰면서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건 설명 안한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 풀 거는 여러분들 직접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어차피 만날 기간 또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중화 반응에 대한 이온수 변화, 이온수 예측하는 거일 텐데 여러분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번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걸할 거냐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걸할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따가 봅시다.